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미동구 지부 창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연을 맡은 최규호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더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미동구 지부장이신 김정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를 이번에 가져오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전에 동경 지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경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조금 늦어졌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 여기서 민요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하고 지금 가져왔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전통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전통을 더 살려서 비록 민요가 옛날에는 대우를 못 받던 종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박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기민요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여기서 다시 재도전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는 인간문화재 이춘희 선생님의 집으로서 저는 그 제자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인증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전부지 책임을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옛날에 생각했던 지금 민요를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속상도 하고 이제는 앞으로 제2의 송소희가 나오는 그런 시대를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키울 생각이며 정말 제가 잘하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2의 송소희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가 더욱 발전해서 저 여기 국악협회의 그 은갑선 회장님도 계시지만 무용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민요는 좀 아직 많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제가 발벗고 막 여기저기 지금 뛰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정말 한국 전통민요는 사라지지 않고 이런 지킴이가 있구나 하고 저희도 용기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제가 지나가면은 이상한 뭐 조금 편견스러운 말도 많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국 민요는 이것이다. 우리 역사를 정말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도 됐고 정말 여기서는 앞으로는 경기민요라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많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이신 이춘희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여 미동구 지부의 감사 이정숙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이정숙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춘희 선생님께서 워낙 먼 거리니까 못 오셔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 미동구 지부 창단을 축하합니다. 본 협회는 2000년 9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12개의 지부를 설립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본 협의의 목적은 경기민요의 전승보급 발굴과 국내외 공연 및 경연대회 강습 강좌를 개최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예술의 해외 교류 증진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희 지부장님이 미국에서 지부를 끌어나가려면 많이 힘들 텐데 좋기에 앞서 많이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좋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미동부 지부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 이춘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강민 식품협회 회장님의 축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그 미 동부지부 창단식에 초대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 선생님은 제가 그 행사 때 이렇게 가끔 뵌 적이 있었어요. 또 저랑 같이 동호회도 또 참석을 했던 바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보면은 국악이 아니더라도 참 그 민요 하시는 분 특유의 그 내공을 제가 곁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어떤 분이 오늘 이렇게 큰 중책을 맡아서 국악협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응원의 그런 박수를 마음속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 김정희 원장님의 그 열정으로, 물론 그 미 동부에는 그 기존의 그 국악을 보급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통민요 협회를 창단하면서 중심축이 돼서 또 그분들과 같이 한국의 얼과 문화를 또 이끌어서 제2세들에게도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국 고유 문화를 보급 발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동부 국악협회 회장 은갑선입니다. 오늘 우리 저기 김정희 선생님이 전통민요협회 창단신에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국악으로서 지금 거의 우리 미동부 국악협회가 지금 이제 8년째 돼가고 가고 있는데, 또 우리 민요분과장이신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우리 인간문화재 이춘희 선생님한테 많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셔서 다시 이래 여기다 지부장을 하니까 저의 한 국악인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첫 공연에 우리 김정희 선생님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 바로 이거구나, 정말 우리 미동부 국악 이 미동부 이 자리에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왔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부가 이제 창단이 됐으니까 여기 회원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조금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부족하더라도 좀 봐주시고 기죽이지 마시고 이 지부가 계속 활성화되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도 단결이고 두 번째도 단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정희 선생님을 위해 주지 않으면 전통민요협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원끼리 단결하고 우리 이 전통민요협회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희 선생님 항상 받들어 주시고 지부를 계속 지속하게 여러분 힘이 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미동부 국악협회 저는 무용분과 위원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나왔냐면은 저 때문에 인연이 돼서 사실은 뉴욕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2년 전에 문화원 LA 문화원에서 만났어요. 공연차 만났는데 소리를 딱 들어보니, 제가 소리 전공은 아니지만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저런 선생님이 있어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레곤이래요. 난 오레곤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 지방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놀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헤어져서 각자 이제 다 돌아와서 각자 일을 하면서 제가 며칠을 보내는데, 저녁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소리를 제가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모르, 제가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낯가림이 심한 사람인데, 전화를 제가 걸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놀아요? 아, 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놀면 어떡해요? 노래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그랬더니, 여기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큰 도시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대요. 그때가 2월 초인가, 1월 말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구정맞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얼른 지나가는 것이, 아, 그러면 공연을 제가 한번 뉴욕 거를 드릴 테니 한번 와보시고 뉴욕이 마음에 드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는 제가 그렇게 했더니 흔쾌히 또 승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활비를 대줄 것도 아니고 저가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와서 한번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정맞이에서 행사를 하고 나더니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선생님 나 여기 있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일이 잘 되려니까 저희 옆에 또 무용품과 선생님이 어머 바, 선생님 방 있어요? 어머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날로 그냥 일사천리가 그냥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내려가서 정리를 하고 올라오셨어요. 아 그런데 몇 달 지나더니 분위기가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저는 공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줘서 이 선생님이 노래를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해줄 수밖에는 저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저와 성격이 틀리게 저질르는 또 사람이더라고. 겁 없이. 예, 막 저질러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안심은 됐어요. 어, 성격이 저렇게 또 저질르니까 뭔가는 또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저 혼자 위안이었지만은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뉴욕으로 올라오게 해서 고생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또 생각 밖으로 잘하고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또 이렇게 또 벌렸네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저 선생님 이렇게 밑에서 또 배우시는 학생분들 이런 지금 협회가 생긴 게 처음이거든요. 이 앞에 선배분이 몇 분 계시지만 여기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선생님 혼자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도 혼자 개인으로서는 해내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 받들어서 같이 하시면 아마도 튼튼한 협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는 저는 손을 떼고 싶어요. 그동안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라 그럴까 어쩔까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이 선생님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해 나가리라 저는 굳게 믿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미동부 국악협회 네. 같은 소속이시며 여기 저희 무용품과에서도 몇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사 여러 가지 행사하실 때 저희 국악인들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기한을 본 법인 규정 제2조에 의거 미동부 지부 부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 이춘희. 왔어 나 여기 왔어 천리 타향에 나 여기 왔어 바람에 달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진 촬영에 나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선생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목사님도 나오십시오. 목사님. 놓치란네 서양은 채를 넘고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정이만 날 잡지 말고 치는 저 아버네라 전통민요협회의 지부장을 맡게 된 미동부 지부의 김정희입니다. 오늘 그 지부의 창사식을 갖게 됐는데요.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 지금 여기 뉴욕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직 그 민요라는 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하느님이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여기서 열심히 정말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한국 민요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동포 사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제2의 송소희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정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전통 민요 협회 미동부 지부 부지부장 이효경입니다. 출범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무쪼록 합심해서 우리 뉴욕 동포 사회는 물론이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 보급 전파하고 또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협회 미동부지부 회장 은갑선입니다. 오늘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네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미동부 민요협회가 창립하는 날이라 굉장히 저는 흐뭇합니다. 자꾸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꾸 지호를 차리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지부를 차린 거 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이 지부가 계속 지속적이게 그래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회원들이 조금 실망시키지 말고 전부 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 이 교포사에 이제 전통 민요가 널리 퍼질 수 있게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단결이요, 두 번째도 단결이요.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지부가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 우리 김정일 선생님 조금 뭐가 부족하더라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교포사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부는 회원님들이 주인이에요. 저기 우리 김정일 선생님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악인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싶은 거는 서로 단결하고 사랑하면서 이 지구가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작조 차라봉황이 함께